4번. 자, 연립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야. 자, 연립 2차 방정식. 자, 봐봐. 해법이 3개가 있는데, 한번 봐봐. 연립 2차 방정식. 자, 우선 1번. 자, 1차 하고야. 1차 방정식 플러스 2차야. 1차와 2차로 결합된 연립 방정식 구하라. 그러니까, 자, 하나 예를 들어보자. 자, x-3y는 0이라는 1차를 하나 주고,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는 2차야. x의 제곱, 자, 뭐, 플러스, 뭐, 3xy. 자, 뭐, 여기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y의 제곱이라 해볼까? 자, 이렇게. 두 개를 연립을 풀어라 하는데, 한 개는 1차고 한 개는 2차로 되는 게 가장 기본이야. 여기 가장 기본이야. 기본이라는 뜻은 뭐냐면, 다른 형태로 2차, 2차도 정리해서 이렇게 기본으로 몰아가라. 이런 뜻이야. 복잡한 것들 있더라도 다 이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몰아가면 다 풀린다는 게 기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봐. 얘풀 때, 자, 우선 봐봐. XY인데, 자, 얘는 보니까 1번식은 X는 3Y잖아. 그래, X 대신에 전부 다 3Y를 넣어버리는 거야. 3Y를. 여기 1차면 이렇게 정리가 돼서 요 계산이 편하거든. 그 다음에 X 대신에 3Y를 다 대입을 해버려. 자, 이렇게 여기다 대입을 한다. 자, 여기에다가 조심해. 3Y 전체의 제곱이야. 플러스 X 대신에 3Y를 넣어. 자, 여기는 y만 있지? 그러니까 정리하니까 9y의 제곱 플러스 9y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은 0이네. 그러니까 17y의 제곱이 0이야. 이렇게 푼다. 자, 그래서 y는 0밖에 안 나오지, 0? y다 0을 넣으면 x도 0 되네. 얘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얘밖에 안 나온다. 그러므로 0,0이다. 이렇게 해주는 게 1차하고 2차를 결합한 거야. 자, 봐봐라. 그런데 봐봐. 얘는 그렇게 가니까 기본이니까. 이제 봐봐. 이렇게 간다 말이야. 자, 한 개가, 자, x의 제곱, 자, 2차 플러스 2차야. 자, 2차에다가 2차가 결합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런데 x의 제곱 플러스 2xy 자, 마이너스 3y의 제곱. 자, x의 제곱 플러스 뭐 얘는 뭐 xy 플러스 자, 뭐 y의 제곱. 자, 1번, 2번 이렇게 결합이 된 거야. 얘도 2차고 얘도 2차야. 그러면 이쪽으로 몰아가야 되거든? 이 기본으로 몰아간단 말이야. 몰아가려니까 딱 보고 인수분해 되는 게 어디 있는지 쫙 찾아야 돼. 인수분해 되는 게 어떤 건지. 인수분해가 되면 1차로 바뀌거든. 이렇게 바뀌거든. 그리고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 거 찾는 거야. 인수분해. 그러니까 1번식이 보니까 딱 인수분해가 되잖아. 어? 크로스로 인수분해가 되지. 그래서 잡아봐. x의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3y의 제곱을 이렇게 인수분해 빨리 하는 거야. 자, 여기는 3y인데 여기다 마이너스 주고 플러스 줘야지 이렇게 크로스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자,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3y는 0하고 이렇게 생긴다. 그래? 자봐. 그러니까 요거는 봐봐. x는 y 또는 x는 마이너스 3y 이렇게 관계가 두 개가 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1번식을 딱 해석하니까 요두개 넣으니까 아 얘하고 얘 결합하는 거한 개. 얘하고 얘 결합하는 거또 이거. 한 개. 이렇게 구해내라는 거거든. 그렇죠? 자, 물론, 뭐, 여기에서, 뭐, 문제를, 뭐, 이렇게 되면, 뭐, 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여기에 10이라고 해볼게. 10. 문제를 바꿔봐. 와. 0을 하면, 전부 다 00만 나오니까, 조금 더 배우려고 문제 바꿨다. 10으로. 그러면 얘하고 얘 이제 결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 자, 첫 번째는 자, 뭐 푼다고? X는 Y하고야. 요거 한 개하고 요거 푼다고. 요거 X의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의 제곱은 10이라는 거. 이거 열리 푼다고. 그리고 1번 돌아갔잖아. 1번으로. 두번할 뿐이지 똑같다고. 그래서 자 y 대신에 x를 대입해 봅시다. x의 제곱, x의 제곱, x의 제곱은 10 이렇게 나와. 그러면 3x의 제곱이 10이잖아. 그러면 x는 뭐? 풀만 나옵니다. 루트 3분의 10 이렇게 되죠. 여러분이 유리화를 한다 그러면 3분의 루트 30으로 이렇게 유리화를 하겠지요. 그러니까 xy가 같을 때니까 y도 당연히 이래 나오겠지. y도 복호동순으로 얘가 플러스면 플러스 이렇게 들어올 거야. 그러면 여기 순수상이 뭐 나오니? 아 3분의 루트 x가 3분의 루트 30이면 y도 3분의 루트 30입니다 하는 해가 하나 나오고요. 지금 요 방정식 요걸 동시에 만족하는 연립 방정식의 해가 여기 하나 나온 거예요. 또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0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0이라는 이런 해가 두 개가 나왔다. 자, 두 번째는 얘하고 결합해야지. 얘하고에 x는 마이너스 3y 하고 누구하고? 예, 2번식은. 응? x의 제곱 플러스 xy 자 플러스 y의 제곱은 10하고 x 대신에 마이너스 3y였는 게 편하지. 얘는 9y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3y의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y의 제곱이 된다. 얘가 10이라. 그럼 7y의 제곱이 10이라는 거잖아. 그럼 y는 풀마 루트 7분의 10 이렇게 나오잖아. 유리화하면 7분의 루트 70입니다. y 값 나왔지? y 값 나오면 마이너스 3을 곱하면 x거든. x. 그러니까 x는 뭐가 나오니? 마이너스 3을 곱하니까 부호가 반대로 된다. 마이너스 플러스 돼. 얘가 플러스일 때는 얘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일 때는 얘. 그리고 복호동순이라 그러잖아요. 7분의 자 3을 곱해야 되니까 3루트 70이라고 이렇게 해주죠. 그러니까 순서상이 자, 얘 플러스부터 한가 봅시다. 7분의 3루트 70이면 얘는 마이너스 7분의 루트 70이 하나 나오고 와요. 또 하나는 마이너스 7분의 3루트 70이면 얘는 플러스 7분의 루트 70이래. 그러니까 얘 방정식은 해석을 하면 저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잡아봐. 이렇게 2차의 연립도 이제 풀수 있는 상태로 된다. 근데 어떻게 몰아가야 된다고? 무조건 1번으로 몰아가야 풀린다. 2차로 연립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는 거지. 자,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한번 봐봐. 그런데 하다 보면 또 하나 조금 형태가 특수한 거를 만나게 되는데, 자, 요거까지 딱 정리를 하면 요걸 마무리합시다. 자, 3번에 보면 대칭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 대칭 방정식. 자, 봐봐. 뭐냐 하면 이렇게. 자, XY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에 뭐 X 더하기 XY 더하기 Y 는 0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는 자, X 플러스 Y 플러스 뭐 이런 0. 자, 이렇게 두 식이 나왔어. 선생님, 연립 2차 방정식이라면 요두 개가 곱해지면 XY에 대한 2차가 되거든, 얘가. XY에 대한 2차가 돼. 근데 이런 걸 풀어야 되는데. 와, 요거하고 결합이 잡아봐. 하려니까 앞에 했는 거로 해가 잘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봐봐. 자, 대칭 방정식이라는 건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 이렇게 두 개를 했는데, 자, 지금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봅시다. X하고 Y를 이렇게 서로 바꾸어. 교환해. 자, 여기 있는 X하고 Y, X 대신에 Y를 여. YX 플러스 X는 0. 여기도 이? X 대신에 Y를 여. Y 대신에 X를 엮고. XY를 서로 바꾸었는데 동일한 연립 방정식이 되잖아. 이런 걸 우리는 대칭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XY를 바꾸어도 쌤, 이거 다른 다르다 하면 안 되지. 자, 실수 교환 법칙 다 성립한다. 똑같은 식이야. 이런 거를 우리는 대칭 방정식이라고 불러. 방정식. 저 앞에서 배운 상반 방정식하고 헷갈리지 마라. 상반 방정식. 자, 봐. 이 대칭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풉니다. 한번 보세요. 아, X 플러스도 Y도 있고, XY도 있으니까. X 플러스 Y를 뭐 이렇게 선생님이 뭐 T로 이렇게 나와버려. 치하는. 그러고 XY를 이렇게 K로 이렇게 치하는. 그럼 이 위의 식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X 플러스 Y. 아, 요거는 T 플러스 K구나. K 넌요. 요거는 요번에 t만 있네. t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 그러니까 와, 이거는 쉽잖아. 아, t는 마이너스 1. t에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k는 1. 두개다 구해 버렸잖아. 얘가 마이너스 1이야.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 k는 1이야. xy는 1.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치환해가지고 두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야. 이 값을 구하면 자, 여기다 복원을 시켜가. 요거 풀면 돼. xy 풀면 돼. 여러분이 이런 거 XY 풀때 한번 잘 보세요. 이런 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많이 만났지. 이걸 Y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대신에 여기다 대입하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잖아. 얘를 이렇게 대입을 한단 말이야. 대입을. 식의 대입이지. 식의 대입. 그래서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1. 이렇게 구한다. 자. 이쪽으로 이항하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x를 구하면 어떻게 돼?
건이다에 건, 이 건의 공식 들어가야지.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자, 이렇게 허건 나오네. 그래서, 자, 2분의 마이너스 1을 풀마, 루트 3i 하고 이렇게 된다. 그럼 x 구했네? y는 어떻게 구하는데? y는 여기다 대입해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y는 얘 부호를 반대로 하고야, 반대로 하고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됩니다. 2분의 부호 반대니까 1,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i 됩니다. 마이너스 x. 거기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x가 플러스가 선택되면 얘는 마이너스 선택되고요. x가 마이너스 선택되면 얘는 플러스 선택. 동순으로 같은 순서대로. 그러니까 여기 통분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i라고 이렇게 근을 구해낸다. 요런 거를 우리는 대칭 방정식이라고 한단 말이야. 대칭 방정식. 그래서 뭐 이쪽에는 선생님이 뭐다 예를 통해서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 하는 방법만 잘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면 될 겁니다. 자, 오케이. 드디어 6단원 개념이 마무리됩니다.